9월에 한번 다시 루파한테 번개 모임을 한번 하면 어떨까? 애들 번개 파닥할 때 연결해서 방학 때 아버님들이랑 같이 주말에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꼬금꼬금 올라가는 매점이 있거든요. 매점에서 아버님하고 같이 막걸리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? 그리고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드리는 이유는 서로 좀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인사도 좀 하시고 가능하면 어머니들끼리도 지금 대충 들으셨겠지만 그 멘토 명단들이 있습니다. 이 집이 해드립니다. 성어도 성적 엄청 오르고요. 다 많이 올라요. 이번에 다 올린 게 뿐만 아니라 수민이도 성적 엄청 올라요. 그러니까 서로 내가 공부 부족하면 그 어느 과목이 부족하면 저쪽 집에 맡고 온 집에 가고 친하게 공부도 같이 주고 간식도 먹여주시고 친하게 저희가 서포팅을 해줍니다.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저쪽이 좀 늦게 끝났고요. 네,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. 네. 혼자 집에서는 많이 웃고 너무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말도 좀 하고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대인 관계는 어떤지 궁금해요. 성격이라는 어머니 보시는 성격 그대로 애들 다 그대로 다 가죠.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그런 걱정하시잖아요.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 행동이 있지 않으면 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다. 근데 누구 닮았겠어요? 그냥 그냥 말을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성격이라서 성격에 대해서 말도 말고 우리는 저도 애들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그렇게 안 합니다. 그건 뭐 태어난 뭐 체질인데 그건 뭐 학교에서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친구도 없을까 봐. 아, 그 애들이 네. 도전이도 그렇고 석현이는 우리 반에서 그 선거관리위원장해가지고 각종 평가 업무를 다 담당하는데 무지무지 고생스럽습니다. 주범 평가를 내가 다 통계를 내가 돌리는데 애들이 관계없이 학급에 고생하면 할 만큼 학급에 소속감 느끼고 친구들하고 더 친해져. 저 아이가 고생하고 서로 알아주고 그래서 그 겹치 넓혀줘. 요즘 좋아지고 있어요. 네.